기어타임즈. 문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채씨와 함께 오늘도 문베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문베이스 첫 등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이게 아무래도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느낌도 좀 있는데다가 우리가 좋아했던 그 시절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 감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마니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라 약간 숨어있던 문베이스 팬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생채 씨는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다녀오셨다고요? 그죠. 카자흐스탄은 어떤가요? 카자흐스탄의 관광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알마티는 관광으로 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마티가 도시 이름인가요? 네, 알마티 도시 이름이고 거기 이제 키르키즈스탄 거기 이스쿨? 이스쿨이라는 호수. 네. 그 호수 엄청 호수가 너무 커서 그 파도가 쳐요. 아, 호수에. 호수에서. 그래서 파도가 쳐서 이제 해변 같이 막 돼 있고. 그런 데 갔다 왔는데 거기는 갈 만해요. 거기는 이제 러시아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키르기즈스탄에는 이스쿨이라는 그런 거기로 이제 관광을 휴양지로 오는. 네, 그래서 제가 묵었던 데도 약간 유럽풍의 건물들이 리조트 같이 있는 그렇군요. 그런 데였고. 근데 약간 저기 공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키르기즈스탄은 괜찮아요. 근데 네, 알마티는 알마티는 그 도시 구조상 이렇게 환기가 되는 도시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매연이 안에 계속 고여 있구나. 네, 산 안에 산맥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도시여서 분지죠. 네, 분지. 분지여서 네. 이렇게 공기가 안 나가고 그렇군요. 근데 거기 매연 있지 담배 냄새 있지 네, 뭐 네, 그런 냄새들 네. 맛있는 건 뭐가 있나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쪽은 점점점 샤슬릭이 그쪽 거 아니야? 샤슬릭이 그쪽 건데 네. 점점점 아.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는 닭고기에서 비린내 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거기서 비린내가 나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거기 같이 간 사람들 추론을 해봤는데. 품종이 다른 거다로 서로 결론을 내렸어. 품종이 다른 거다. 왜냐면 이제 한국도 토종기하고 이제 그쵸. 그 양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만의 종일 거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괜찮지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거다. 그렇군요. 닭고기에서 그 약간 군내가 나서 좀 힘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승채 씨가 그 웬만한 그런 어떤 고기 누린내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드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쉽지 않겠어요. 중앙아시아는 사실 여행으로 많이 다녀온 사람도 없고 그죠 정보가 관광 그렇죠 관광으로 간다라는 이미지가 잘 없으니까 보통 일을 하러 가지 그죠 이제 비즈니스 네.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승채 씨 이번에 뭐 일로 다녀오셨지만 카자흐스탄이 한국 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중앙아시아 쪽이 그렇더라고요. 따릉이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다고? 따릉이 같은 거. 아, 따릉이가 들어가 있어요? 네, 따릉이 같은 자전거 웃긴다. 대여해서 쓰는 거 그리고 락거러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킥보드 전동 킥보드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시 버스 그런 도시 계획이 서울시에서 아마 나가서 파견 나가서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중앙아시아 그쪽 다니다 보면 한국 마을 버스들 막 돌아다니잖아. 우리나라에서 수명 다한 거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도색 안 바꾸고 그냥 쓰잖아요. BTS가 팰리세이드 모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되게 안 유명했을 때 이제 안 유명했을 때부터 현대에서 같이 하다가 팰리세이드가 나왔더니 그게 BTS가 떠서 거기 한국 차 엄청 많아요. 아, 그렇군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분 또 이렇게 중앙아시아 또 승채 씨 얘기를 들으면 종종 가시니까 관심이 네. 좀 생기는데 네, 이제 슬슬 또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좋은 휴가지를 잘 선정하셔서 안전하고 네. 재미있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아시아도 여러분 한번 옵션에 네, 고민해보세요. 네. 고민해보세요. 되게 독특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앙아시아 가서 샤슬릭 먹으면서 따릉이 한번 타주시는 걸로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문베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설명은 예전에 저희가 첫 회 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오늘은 문 커스텀 JB5 액티브 모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베이스 5현이고요. 이게 피니쉬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데 지금 승채 씨가 들고 계시는 건 스노우 화이트 모델입니다. 스노우 화이트는 지금 하드웨어가 골드로 되어 있잖아요. 블랙 색상도 골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썬버스트만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톤 썬버스트 크롬 하드웨어 보시라고 저희가 그냥 디자인 참고용으로 갖다 놨고요. 이게 20만원이 더 싸요. 그래서 478, 498이 됩니다. 거의 500 가까이 하는 베이스. 굉장히 비싸죠.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20cm
커요. 네, 큽니다. 네, 무게는 4.35kg, 두께는 43+2mm, 12 프레트 뒤뚤레는 91mm, 다 큽니다. 피지컬이. 네, 바디는 엘더의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C타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의 GB11 금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5일분입니다. 너트너비 48mm, 지판 에보니, 지판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889mm, 21 프렛 미디엄 전보고요. 네, 픽업은 옥살리스 JB5 두 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3밴드 EQ, 바톨리니 XTCT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고도의 404 BO5예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EQ는 패시브는 없어서 네, EQ는 다 가운데 네. 플랫 상태로 놓고 픽업 두 개입니다. 오,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이게 애초에 그 와우.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빈티지한 재즈 베이스에서 현대적인 로비 사운드를 원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 어떤 느낌으로 접근했는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존재감이 강력하면서도 뭔가 그 사운드가 입자가 엄청 큰 그런 로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앞에 픽업입니다. 5현에서 4현 넘어갈 때 5현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4현에서 힘이 좀 확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별로 안 빠집니다. 좋아요, 밸런스. 뒤에 픽업입니다. 문베이스에 비해서 상당히 두툼하네요. 사운드가 그러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와. 지금 뭐 EQ 세팅이 다 똑같은데 완전 헤비급 사운드가 나왔어요. 와. 좋습니다. 네, 슬랩은 5연을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피지컬 엄청 묵직하게 나오는 게 제가 그때 이제 사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켄 스미스랑 팬더를 합친 것 같다고 그게 제가 캔더라는 한줄평을 드렸었거든요. 묘하네. 네, 근데 그 켄 스미스 같다라고 느꼈던 이 모던하고 큰 피지컬이 여기서 벌크업이 더된 느낌이에요. 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살짝 뮤직맨? 뮤직맨 맞아요. 살짝 뮤직맨 섞인 소리 느낌이 좀 나서 굉장히 일반 빈티지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사운드가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JB4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83.5 나왔거든요. 지니어스 베이스, 켄 스미스 팬더에서 캔더, 그 다음에 레리 그레어 모델 84.5 그리고 수토 야, 모델, 씨. 수토 모델 83 진짜 다 좋았어요. 진짜 좋았네요. 기본적으로 빈티지한 질감은 유지하되 피지컬은 최대한 크게 벌크업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톤 한번 이런 거 피지컬이 좋으니까 뭐 드라이브 톤이나 뭐 공간계도 좀 한번 인 양이 상당히 많이 먹네요. 볼륨이 크다 보니까 게인 부스터가 먹어서
이런 하이프레세스 연주를 들어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즌에 들어간 보디빌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디빌더가 비시즌에는 이렇게 덩치가 커지지만 뭔가 저게 근육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약간 좀 지방이 같이 덮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즌에서 커팅을 쫙 해내고 나면은 근육 간의 구역이 굉장히 명확해지면서 안에 있는 근육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얘가 지금 피지컬은 되게 좋지만 이 하이프레시스 음의 분리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시즌에 들어간 보디빌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와 진짜 표현력이 좋긴 하네 얘가. 베이스가 좋아요.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야.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발라드 C. 좋네요. 야, 남아 있네. 네, 오연 좋습니다. 뭐 승태 씨나 저나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서 문베이스는 저희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베이스 브랜드가 됐어요. 와. 진짜 자연하고 오연한 건 너무 좋았어. 좋습니다. 네, 스키스보다 바로 한줄 편 드릴게요. 스모 선수 같은 사운드. 스모 선수 같은 사운드. 네. 제가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디빌더인데 비시즌의 네. 보디빌더가 아니고 시즌 중에 보디빌더. 그러니까 살로 근육이 가려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데 저는 커팅 끝낸 보디빌더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모 선수들도 안에는 씨름 선수 근육이 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가려져 있지 않고 하이프레스로 가면 그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모 선수도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선수 중에 찌웠던 살을 좀 뺀 지금 약간 장미란 선수가 그렇잖아요. 많이 뺐죠. 장미란 선수 완전히 이렇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선수 때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 들기 위해서 이제 몸을 키웠다가 맞아요. 지금 이제 홀쭉하게 다시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은퇴한 역도 선수라거나 그런 느낌. 네, 그래서 피지컬은 좋은데 확실히 그런 분리도나 선명도도 여전히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자,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3점. 동점입니다. 평균 83. 편의성과 디자인만 점수가 17, 18, 18, 17로 바뀌어 있고요. 지난번에 JB4 클래식에 비해서 0.5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사운드 평균은 좀 올랐고 가성비가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가성비. 가격이 확 오르다 보니까 네, 100만 원 정도 거의 50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가성비 점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문베이스 JB5 액티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팬더로 갑니다. 팬더 재팬의 J 프리시전 베이스. 오늘 뭐 문베이스도 뭐 일본 베이스고 지금 다음 시간에 뭐 팬더 재팬으로 가고 오늘 아주 일본 재팬. 특집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켄지 히노 시그네처가 기다리고 있고요. 켄지. 네. 네. 계속해서 팬더 재팬으로 이어서 바톤 터치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